오늘은 계단 올라가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대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릎이 수술하시거나 아프신 통증이 있는 분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올라가십니다. 일단 앞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무릎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돼서 발과 무릎의 방향성이 앞쪽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나 무릎에 힘 또는 내측 통증이 있는 동반되시는 분들은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십니다.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계단보다 조금 낮은 턱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것도 잘 안 되신다면 책으로 책을 놓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 발과 발을 11자로 만든 상태에서 무릎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나가서 상체를 뒤로 빼시는 게 아니라 상체 앞으로 살짝 숙여줘서 체간에 이동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체중을 주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범위까지 나가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여기서 중요할 점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뒤쪽에 있는 다리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체중을 줄이시기 위해서 왼쪽 무릎을 같이 구부리시면 이런 동작들은 운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되시고 나서 힘이 조금 길러졌다. 내가 이제 버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올라가 보는 겁니다. 다시 구부려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계단을 내려가실 때 대부분이 통증이 동반되시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실 때는 계단을 앞쪽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을 해서 점점 괜찮아지시면 실제 계단에서 내가 체중을 줘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5초 유지를 하시고 돌아오시고 다시 한 번 더 5초 유지를 하시고 돌아오시고 5초 유지하시고 돌아오시고 다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시고 방금 전에 옆모습처럼 나가셨을 때 뒤꿈치가 앞으로 이동했을 때 뒤꿈치가 들리는 힘을 쓰시면은 허벅지 힘을 같이 많이 쓰시는 게 아니라 종아리 힘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 꼭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 힘을 체중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꼭 이 운동을 하시고 나시면 무릎 하방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운동을 한 2-3일 정도 멈췄다가 다시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무릎 하방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무릎이 발보다 앞쪽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체중 자체가 무릎에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동반되실 수 있으니까 하시다가 통증이 동반되시면 한 2-3일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습하시면 됩니다.